약간 심장이 넘어간다. 콘서트인 것 같은데? 예, 돈 아꼈다. 한 중간쯤에 앉아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짱짱하네. Coming soon. 네, 안녕하세요. 삼성 리서치 비주얼 테크놀로지 팀의 남우현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김완진입니다. 위클리스 오디오는 말이죠. 높은 몰입감의 공간 오디오 효과를 느끼는 그 기술을 의미하고요. 소리는 사방에서 공간적으로 들려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실제 내가 그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클립사 오디오는 재생기기가 콘텐츠 음향을 인식, 분석, 출력하는 데 사용되는 오디오 기술 규격입니다.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부터 규격에 맞게 음량, 발생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콘텐츠 안에 담아두면 영화관, 홈시어터, TV, 게이밍 콘솔, 모바일 기기 등 출력 장치는 각각의 하드웨어 환경에 맞춰 음향을 최적화해 공간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S5 콘서트를 이클립사 오디오 기술을 이용하면 그대로 그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어요. 완진님 앞에는 에스파가 춤추고 있어요. 노래도 부르고 있고요. 관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광하고 요 느낌 그대로를 덱 내에서 TV와 사운드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위해서 구글과 유튜브 함께 협력해서 만든 기술이기도 합니다. 3D 오디오, 서라운드 오디오, 이머시브 오디오, 스페셜 오디오, 입체 음향, 몰입형 오디오. 콘텐츠 제작자가 3D 오디오를 만들 때는 내 주변에 스피커가 다양하게 있는 조건을 가정하고 만드는데요. 실제 여러분들 덱 내에서는 TV와 사운드바 정도입니다. 저작자의 의도가 담긴 공간 오디오 효과가 없어지게 돼요. 저희 이클립사 오디오 기술은 영화를 본다라고 했을 때 속삭이는 대화를 하는 구간도 있고 전투기가 날아다닌다든지 내 구간 음향 정보를 이클립사 오디오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가정 내 환경에서 최적의 공간 오디오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멋진 이클립사 오디오 기술이 전 세계 최초로 우리 삼성의 TV에 탑재가 됐잖아요. 일단 대부분의 TV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TV 하단에 숨겨져 있고요. 서라운드 스피커가 측면에 뒤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이 출시하는 플래그십 TV들은 화면의 위쪽에 스피커들이 달려 있어요.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천장을 부딪혀서 사용자한테 전달되는 구조로 사용자가 고도감을 느낄 수 있는 즉 3D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구조로 이클립사 오디오는 그걸 이용을 해서 3D 오디오를 사용자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청자가 시청할 때는 머리 위로 날아가는 듯한 공간 오디오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TV는 그 자체만으로 이클립사 오디오를 재생하기에 충분하지만 삼성전자의 사운드바를 구매하신다면 훨씬 더 나은 3D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Who doesn't want a great sound at home to feel like you're in a field or you are in a concert or you're like in the movie that you're watching? So, of course, I'll have it. Then the second thing is when I walk in, it's like you got sucked in, like masterful. CES에서 이 이클립사 오디오가 발표가 되었을 때 아, 이것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큰 축복과 같은 기술이다 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3D 오디오는 옛날부터 존재했어요. 그것을 제3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포맷, 즉 그릇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구글과 함께 협력해서 완전히 개방형으로 오픈소스화해서 만들었고 로열티 없이 3D 오디오라고 하는 콘텐츠를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면 우리 삼성 TV를 이용해서 이클립사 오디오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페셜 오디오 for all. 누구나 공간 오디오를 만들고 즐기고 서비스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클립사 오디오는 이제 세상에 막 나온 어린애와 같습니다. 기존의 폐쇄적인 기술과 달리 개방형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전해 나가는 기술을 계속 상품화하고 그리고 유튜브 말고도 또 다른 서비스에 적용되더라도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TV가 올해 3월에 출시가 되니까 유일하게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이클립사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 TV가 될 수 있겠네요. 저도 꼭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아세요? 아 물론 알죠. 저는 그중에서 카리나를 제일 좋아합니다. 누가 몇 명이에요? 에스파 4명이죠.